면접을 할 때 뭘 물어보냐면 당시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동아리 활동했습니까? 어떤 동아리입니까? 놀고 장난친 모임입니까? 아니면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험하는 동아리 활동했습니까? 그 직책이 뭐였습니까? 이것까지 물어요. 그것을 이 사람의 인성까지 파악한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1, 2, 3학년 되는 동안 여러분 보내주고 싶은 것은 줄반장이든 회장이든 뭐든지 한번 도전해서 해봐라. 못해도 괜찮다. 근데 그 과정들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도 재산이에요. 많은 사람들은 실패는 안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실패는 재산이에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나는 안 되는 실패가 될 수 있는 이유로 발견했습니다. 내 몸으로. 그래서 여러분이